울산의 한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에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활용 쓰레기를 내답할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동구에선 공동주택 6곳이 수거업체로부터 쓰레기 수거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최근 코로나19로 재활용 쓰레기 수출길이 막히면서 매달 2천만 원가량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업주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완전히 맥히면서 인건비는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쓰레기 지출은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쓰레기가 이 대란이 날 것 같다. 쓰레기를 내다팔 곳이 사라지자 선별장엔 평소에 두 배가 넘는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키에 몇 배나 되는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이곳은 포화 상태입니다. 힘든 건 선별장으로 쓰레기를 싣고 오는 수거업체도 마찬가지. 기존 작은 아파트 세대에서 좀 작고 이런 데는 해달라고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못 맞춰서 못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은 해주고 싶어도. 급기야 최근 동구에선 공동주택 6곳이 인건비 문제와 거리상의 이유로 수거업체로부터 수거 거부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안 가면 많이 쌓여져. 다행히 한 곳은 동구가 직접 수거에 나섰고 나머지 5곳은 다른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급한 불은 끈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거업체들의 경영난이 장기화돼 수거 거부가 잇따를 경우 지자체로서도 감당하긴 힘들어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